영어 얼마나 하셨어요, 형? 형은 모르겠어.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조금씩. 근데 본격적으로 그냥 내가 해봐야겠다 했던 건 이제 한 30 정도 됐을 때. 오, 느껴졌네. 그냥 난 단지 이제 여행을 항상 이제 어머니랑 모시고 다녔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어머니랑 다니다 보면은 여행하다가 이제 영어를 모르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. 혹은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. 근데 그, 내가 그게 너무 불안하고 싫더라고. 그래서 하기 시작을 한 거지 이제. 조금씩. 와.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여행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, 그게. 아, 또 어머니가 그만큼 또 되게 잘 맞춰주시고. 이렇게 이제 가면 우리 어머니도 운동을 좋아하셔. 오. 우리 어머니도 운동을 좋아하셔. 오. 확실해요? 확실해요? 어. 아니, 하여튼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. 잘 맞춰주시고, 어머니가. 아니. 어머니가. 어머니 이제 골프 현장에 내려드리고 나는 이제 헬스하러 가는 거야. 아, 외국 가서도요? 어. 그럼 이제 아니 그거 한국에서 사지고 왜 거기 가서 사세요? 나는 운동이 항상 메인이거든. 외국 가면. 그러면 형 진짜 한 이렇게 말씀하시니 궁금한 거. 자, 올해 한 해 딱 하나만 할 수 있어요. 노래 아니면 운동. 올해 한 해 딱 하나만 할 수 있어요. 노래 아니면 운동. 하지 마. 궁금해서 그래. 너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? 저는 엄마가 좀 나은 거 같아. 저는 엄마가 좀 나은 거 같아. 아니, 괜찮아? 아니, 그래도 더 편한 사람 있잖아요. 괜찮아. 근데 아빠 어떻게 똑같이 50, 60? 진짜 리얼인 게 저번에도 이 얘기 우리끼리 때 했어요. 그래? 이거 리얼이에요, 리얼. 대놓고 바로 대답하네, 처음 봤네. 웃기려 그런 게 아니라 진짜라고. 그래? 네. 뭐 1년 동안 네. 운동을 아예 못해, 1년을? 네, 1년 동안 딱 하나만 선택해야 돼. 아이, 그럼 운동해야지. 근데? 아이, 그럼 운동해야지. 근데? 노래는 혼자 세 개를 받으시고. 아니고 노래는 그렇잖아. 아니 사실 좋은 음반을 위해서 몇 년을 쉬는 경우도 있는데.